약간의 구설이 있을 수 있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요것도 다 사람에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설이 조금 빚을 수 있으니까 구설 들으면 우리가 제일 싫거든? 내가 해주지 않은 말, 뭐 했다고 그렇다거나, 뭐 내가 한 말이 막 와전돼갖고 크게 전달돼갖고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 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노슬이라고 범띠, 말띠, 개띠, 2월달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봐드리니까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그래도 간간이는 이제 띠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달달이 뭐가 틀리겠어요. 틀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도 보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손님마다 오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이제 다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점사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찍는 거는 그냥 전파니까 요렇다 요런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갑진년 흥룡해예요. 흥룡해인데 인오술 범띠 말띠 개띠들이 괜찮은 한 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분들 중에서 2월 달에는 이상하게 2월 달에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바쁘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괜찮다거나 요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지금은 멀리 뛰기 위해서 뒤를 약간 움츠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나 범띠들,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은 바깥에서 사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는 빨리 가거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뭐 막 달린다거나 이렇게 절대 하시면은 그것이 관제로 들어와 가지고 벌금 많이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겁나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14만원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그거를 저기에서 하는데.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될 걸. 예를 들어서 무슨 약속을 했다, 누구를 만난다 이런 거는 다 바뀐 거는 사실이잖아.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 밖에서 만나지 안에서 만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식구나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타인을 만날 때 요럴 때 도장을 찍거나 이런 거 하는 일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띠들은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내 점을 본다면 저는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아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근데요 다른 이민생들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아도 건강은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제가 모든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건강하세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오늘은 체력이 좋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도 많은 걸 버티고 이겨내 왔는데, 무당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기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 이겨내기 위해서 막 잔치도 많이 벌리고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정말 참 딱해갖고 참 어이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띠가 되겠는데, 말띠는 약간의 구설이 있을 수 있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요것도 다 사람에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설이 조금 빚을 수 있으니까 구설 들으면 우리가 제일 싫거든. 내가 해주지 않은 말 뭐 했다고 그렇다거나, 뭐 내가 한 말이 막 와전돼갖고 크게 전달돼갖고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띠가 되겠습니다. 개띠는 인옷을 다 똑같지만 특히나 개띠들은 사건 사고가 많은 해가 아마도 올해이지 않을까. 그래서 달달이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가게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한 번쯤은 저는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언제? 가을쯤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2월달 운세를 보기 때문에 토탈로도 나오고 이랬다 저랬다 해 나도. 그러니까 나오는 점사는 다 똑같거든요. 이게 말이 조금 틀릴 뿐인데, 이 노술 2월달 운세 잠잠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저 같은 이민생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민생들, 예를 들어서 생일달이 나하고 좋대든가 합이 맞는 사람들은, 뭐 여기에 이제 이게 삼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범띠, 말띠, 개띠는 삼합인데 요거는 결혼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삼합에 들은 사람들은 뭐 묻지도 않고 동업을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으시는 분들이 좀 깊게 알았으면 좋겠어. 삼합이 되더라도 내가 동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할 운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옷을 요분들이 2024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들 중에서 좋은 일들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몇 월달이 됐든 이제 달달이 또 나오는데 지금 2월달에는 조금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좋다. 특별하게 나는 이민생이 돈 벌 수 있다 대박이다 이 말이 나왔으면 제일 좋겠어. 다른 이민생들이 실망할 거 아니야. 아니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제 점을 봤을 뿐이야. 나는 안 바빠. 나는 안 바쁘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 움직이고 이제 봄이 되면은 나도 좀 움직여 볼까? 네, 움직이셔도 됩니다. 땅과의 연관된 일들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하락이고 돈이 안 돌아가지만 저는 운이 있는 사람은 딱 맞춰서 이 땅과 연관된 거 돈벌이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월달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2월달 운세는 가히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큰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